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인데 카메라가 많이 오는 참 의사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따끔하긴 하네요. 가급적으로 애벌레 스타일대로 살려고 합니다. 예,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. 차 30대 당대표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. 아, 무려 12개 일정을 소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 대표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. 대신 개인 일정이 있었는데요. 아, 만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.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공식 일정 대신 개인 일정을 먼저 소화한 이준석 대표입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뭐 상위까지 탈의하는 백신.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워낙 관심이기 때문에. 그런데 85년생 민방위 대원이다 보니까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번 이제 대표 경선 와중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 성공했다라고 이제 그때 아마 올린 적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얀센 백신이 지금 한 110만 명분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이후에 들어왔거든요. 근데 아마 대상자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뭐 다들 신청을 해서 신청에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고 한데 그날 보니까 거의 밤 12시 넘어서 거의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.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직접 맞는 장면을 이제 보여준 것인데 예. 참 이 당대표가 저렇게 이 백신 맞는 장면까지 이제 다 이렇게 공개될 정도로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뭐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참 정치권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30대 대표도 처음이지만 예. 그 행동 자체가 기존의 상식을 상당히 파괴하고 있고 또 관례를 관습을 상당히 이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이제 좀 새로워지나 정치가 좀 달라지나 이런 기대감들을 지금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. 문제는 이렇게 기대감 클수록 아마 부담이 클 겁니다. 그에 대한 또 아, 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또 실감나게 해줘야 될 거니까 아마 예. 지금은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지만 예.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 이제 결과물로 국민들 앞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. 저 백신 맞은 병원이 이 대표가 어릴 때부터 꽤 자주 다녔던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최 교수님. 네. 여기서도 이제 일반 시민들과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고 또 격이 없는 이제 백팩과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또 직접 가서 하는 행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본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행동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. 뭐 대표가 됐다고 해서 뭐 다른 양식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어색할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 이제 65년생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도 신선한 충격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. 만약에 뭐 대표 됐다고 여기 수행원 데리고 막 맞으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? 그게 더 이상해요, 사실은. 그래서 본인이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접종도 받고 또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예.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여기 계신 두 분은 그게 바로 이준석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, 대표가 당대표가 혼자 이렇게 다녀도 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오늘 백신 맞을 때 있었습니다. 그 모습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당대표시는데 보안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동하실 때는 그냥 혼자 걸어서 이동하시나요? 네, 뭐 저희 같이 당직자들이 같이 따라올 때도 있고요. 개인 일정은 또 제가 개인으로 소화하고요. 근데 뭐 여기 상계동이라 간단합니다. 뭐 개인 일정이니까 당연히 뭐 다른 여타 기존의 과거 당대표들도 혼자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뭔가 본인 전화도 스스로 열어두고 격이 없이 뭔가 현장에 가겠다 이런 목소리 의중으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까? 그렇죠. 저도 이제 그 과거의 그 전직 대표나 비대위원장님들 개인 일정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. 예.
그 수행 비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상당히 그 개인 일정이 하더라도 의전이라든지 격식을 이게 상당히 그 따졌거든요.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는 선거 운동할 때도요. 선거 운동할 때도 이제 그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문자 홍보도 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원 차량이 없었어요. 선거 운동할 때도 산무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용도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? 저는 이런 이제 그 젊은 리더가 기존의 어떤 격식 의전 파괴하는 이런 행동 있잖아요. 상당히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. 기존의 그 타성에 젖은 정치권에 완전히 강타하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긴 상계동이라 안전하다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다녀도 큰 무리가 없다. 이 대표 오늘 백신 맞고 이런 설명까지 했는데요. 그 사이 좀 화면이 바뀌어 있습니다.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정미경 의원님, 오늘 이 대표가 공식 일정은 없는데 대신 당 안의 일을 좀 봤어요. 실제로 본인이 얘기했던 대변인을 토론 압박 면접을 거쳐서 16강 토너먼트로 뽑겠다. 초유의 당대변인을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. 뭐 이런 지금 포부까지 밝혔거든요. 전 참 신선해 보여요, 저거는. 이제 시도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예측하기로는요, 접수를 받는데 한 1,000명이 넘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요? 네,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.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접수해서 그 동영상을 아마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. 신청자들이. 그럼 이제 100여 명 정도 추려가지고 그 직접 아마 당대표가 면접을 해서 예. 그 이제 16강 안에 드는 사람을 뽑고 다시 그걸 8, 그러니까 마치 월드컵 그것처럼 그다음 8강, 그다음에 4강에서 나중에 1, 2등을 당 대변인을 하고 3, 4등 상근 부대변인을 하는데요. 예.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. 국민 18세 이상이면 남녀노소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 핵심은 그거예요. 뭐냐면 그 이준석 당대표 본인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예. 그다음 방송의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변인이 되려고 하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지점을 보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. 예. 예. 뭐 지금 거리에서 보셨을 때 이 대표가 어쩐 이런 토론 배틀로 당 대변인을 뽑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당 내 반발이나 아 그래도 이건 너무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지적은 없습니까? 아직까지는요?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어제 이제 그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 아니 이렇게 배틀을 해가지고 응?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수석 당 대변인은 그냥 임명을 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 대표 얘기가 그 처음에 이제 너무나 이 대변인 할 일이 있는데 대변인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수석 당 대변인은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.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요. 뭐 크게.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. 자막에 잘 나오네요. 초유의 대변인 공개 오디션. 이준석 대표가 직접 심사대에 앉아서 이 대변인을 뽑겠다. 앞으로 또 어떤 화면들이 연출될지 저희도 좀 궁금한데요. 이렇게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.